중국은 양쯔강을 중심으로 남쪽은 벼, 북쪽은 밀이라는 농업 분포를 형성해 왔습니다. 중국 북부 산시성, 치산연의 기후와 지형도 밀농사에 적합했죠. 주나라의 첫 번째 수도였던 이곳에 산시의 가장 오래된 국수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 역사서 당지의 자료에 따르면 치산의 싸우지면은 3000년 전에 기원됐다는군요. 국수의 고장 산시에서도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국수. 치산 사람들은 명절이나 생일잔치, 큰 행사가 있으면 싸우지면을 반드시 먹는다는데요. 마침 마을 어르신의 팔순 생신잔치가 있다고 해 찾아온 길입니다. 악단의 공연과 함께 한창 잔치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치산 사람들은 집안 어르신의 생신날이 되면 친창극단을 부르고 공연을 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기죠. 하지만 이때 진짜 메인 요리인 싸우주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집안의 며느리 리체이핑 씨가 싸우주면 만들기로 분주한데요. 보통 산시 사람들은 다진 고기를 볶아서 만든 것을 싸우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30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치산의 싸우주면은 제작 방법이 더 까다롭다는군요. 돼지고기를 얇고 고르게 썰어 투명할 때까지 볶은 후 가진 양념을 넣고 약한 불에 천천히 볶습니다. 새콤한 맛을 내는 식초와 매콤한 맛을 내는 고춧가루는 듬뿍 넣습니다. 좋은 싸우주는 색깔이 붉고 맛은 새콤매콤해야 합니다. 고명은 다섯 가지 색깔을 띄어야 한다는군요. 두부와 목이버섯은 흑백이 분명함을 의미하고요. 당근은 살림의 윤택함을, 마늘싹은 생기가 넘침을 의미합니다. 계란은 두기를 뜻하죠. 홍, 황, 녹, 백, 흑. 치산 사람들에게 축복을 상징하는 다섯 가지 색깔입니다. 드디어 싸우지면이 완성됐습니다. 뜨끈하고 새콤하며 얼얼한 치산의 싸우주면. 치산 사람들은 잔치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싸우주면을 먹어야 그 생일 잔치가 제대로 치러졌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싸우주면을 먹는 약속된 풍습도 있다고 하네요. 국수는 먹되 국물은 마시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이 독특한 관습은 주나라 문왕 때부터 시작됐다는군요.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여겼던
주 문왕은 고기를 볶아 국물을 낸 이 국수 요리를 모든 백성이 먹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기는 귀한 음식이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비책이 바로 국물은 먹지 않고 그 국물에 새로운 면을 넣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치산에 싸우지면은 국물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면발은 달라지죠. 얇은 면에서부터 굵은 면, 그리고 시금치로 만든 초록색 면까지. 면이 다양하니 국수는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샤오즈면이 첫맛이 새콤하고 뒷맛이 매콤하잖아요.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물을 안 먹잖아요. 면만 먹으니까 지금 제가 네 그릇을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와, 정말 매력적인 음식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국수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맨 처음 국수를 만들었던 이들은 이 음식이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